한 섬마을에서 버스 기사를 채용했는데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제기하면 어처구니 없는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부안 섬마을 위도의 유일한 공영버스입니다. 최근 이 버스의 운전기사를 공모했는데 채용 과정이 의혹 투성입니다. 하나 건너 집안인데 저를 쓰갔어요? 천만 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뭐하러 이건 냈느냐 말이에요, 공고를. 먼저 모집 공고부터 타 시군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고령일 경우 면허 반납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다소 이례적인 조건입니다. 합격자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직업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저희가 나이 제한을 두려고. 면접인 구성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A씨의 가까운 친척인 B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C씨가 포함되는 등 공정함을 기대하기 힘든 심사위원들이 다수 섞여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구직자에게는 보안서약서라는 걸 요구했는데 면접 과정을 발설하면 이적 행위로 간주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면접한 관계들은 사실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간도 촉박이 되고 그래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작은 섬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투명한 채용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